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엑시브 250 가지고 500cc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근황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때는 2020년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BMW GS 1200 어드방하고 땡기묻기 하다가 엔진 깨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때 엑시브 250 엔진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고쳐서 타지 않고 다른 엔진으로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엔진을 올려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단기통급이니까 당연히 스즈키 계열의 DRZ 400 엔진 같은 거 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베이에 들어가서 보시면 중고 엔진 여전히 300만원, 4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가지고 있던 지금 이제 뭐 다들 그렇잖아요. 창고에 하나 둘 이제 굴러다니는 스페어 엔진 꺼냈습니다. 물론 이 엔진은 2기통 1000cc 스즈키 TL1000S의 엔진입니다. 네, 2기통 1000cc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특히나 250cc급의 스틸 차대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는 단기통화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뭐 V형 2기통 엔진은 별거 없습니다. 단기통 500cc급 엔진 두 개를 합쳐놓으면 2기통 1000cc가 되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다가 제가 큰 코를 다쳤죠. 뒤쪽 실린더를 제거를 합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판을 면을 잡아서 가스켓을 넣어가지고 봉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충 가다라고 하죠. 위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엔진이 큽니다. 차대보다 더 크네요, 엔진이. 그리고 엑시브 250 순정 포크를 장착을 하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상당히 엔진이 큽니다. 근데 또 집에 하나 둘 하나씩 하나 두개 정도 굴러다니잖아요. 스페어 포크, 네, TL1000S의 돌이 포크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서 얹어봤습니다. 꽤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TL1000S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없어요. 이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하는 역할은 점화 타이밍과 연료 분사 타이밍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 녀석은 구형 방식이라서 보통은 플라이 휠에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들어가지만 이 친구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는 들어가지 않고 픽업 코일이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갑니다. 구형 캐브레타 차량하고 같아요. 아무튼 이 TL1000S 엔진은 뒤쪽 실린더에 연료 분사와 관련된 캠 포지션 센서가 장착이 되는데 제가 뒤쪽 실린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앞쪽 실린더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캠 포지션 센서 부분을 잘라서 앞에 흡기 캠 샤프트 부분에 용접을 해서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갈아주고 용접하고 따듬어서 장착을 하죠. 첫 시동입니다. 아이들링도 높고 뭐 일단 시동만 걸렸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기통 스로틀 바디라서 또 간단하게 생각했죠. 스로틀 바디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게 2기통용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단기통용 되지 않겠느냐 또 개조를 합니다. 뭐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실패한 이유는 엔진 선정이 잘못되었고 네. 제일 큰 문제는 진동과 흡기 역학 문제였습니다. 이 지금 TL1000S 엔진은 카운트 웨이터가 없습니다. 9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엔진인데 요 앞에 실린더와 뒤 실린더의 이 V형을 가리키고 있는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진동이 심해지고 진동 상쇄의 역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바이크급에서는 90도 V트윈 또는 L트윈이 정석이죠. 서로의 진동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진동이 그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한쪽 실린더를 없애버리는 이 엔진에서는 진동 감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할리 싸다고 때리는 어마무시한 진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실린더에서 흡기가 역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연료 분사 타이밍이 잘못되었거나 뭐 흡기 매니폴드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둑공기라고 하죠. 흡기 누설의 문제로 인해서 흡기가 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저래 고민을 해본 바 원래 이 엔진 자체가 프론트 흡기 역화가 심하게 나는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전부 다새 걸로 바꿔서 넣으면 개선이 되고 수리가 되어지겠지만 여기에 그만한 돈을 넣고 이렇게 수리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여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달 전에 커뮤니티 쪽에 엑시브 엔진, 기존 엔진을 내리고 다른 엔진을 올려야 될것 같다. 뭐 아마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면서 여기에 다른 엔진을 얹어가지고 살려서 탈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2년 동안 이제 삽질하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잠정적으로 중단이지만 언젠가 다시 꺼잡아내서 완성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